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말. 바로 지금 써야 할 것 같죠? 특이하게도 이곳의 보쌈 고기는 토렴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고기의 깊은 풍미를 제대로 살리기 위함이라는데요. 이렇게 고기가 준비되면 그와 합을 이룰 최고의 김치가 등장합니다. 압도적인 맛으로 많은 사람들을 홀린 김치보쌈. 그 비밀은 과연 뭘까요? 굴소스하고 사과소스하고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직접 정성도 많이 들어가고 직접 만들고. 김치에 넣는 소스들을 직접 만든다는 달인. 그때 아내가 뭔가를 들고 주방 밖으로 나오는데요. 뒤따르는 남편의 손엔 어쩐 일인지 커다란 방망이가 들려 있습니다. 아하, 이거 절구질을 하시려는가 보군요. 두 내외가 나란히 자리를 잡고 서서 빻는 것의 정체는 바로 방아잎과 소금입니다. 식당에서 절구를 본 것도 신기한데 이 무슨 조화일까요?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내는 시너지는 이 집 김치의 감칠맛을 살리는 대들보 역할을 한답니다. 소스 만드는 데 들어가요. 굴소스요? 예, 예. 생굴로 갖고 염장하는데. 원래 생굴이 그 냄새가 강하잖아요. 그 비린내도 좀 잡아. 그렇죠. 비린내가 심하죠. 바로 이 과정이 김치 맛의 8알을 담당하는 굴소스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곱게 빠지면 드디어 굴과 조우하게 됩니다. 먼저 방아잎 소금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굴을 올린 후 다시 소금으로 덮어주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소금을 이렇게 덮어요? 버무리면은 퍼지고 이렇게 하면 탱글탱글 지 모양을 유지하거든요. 안 그러면은 같이 버무려버리면은 아무튼 손이 이렇게 가니까 푹 퍼져버리고. 야, 역시 굴을 다룰 줄 아셔. 지금 이 상태로 하게 되면 굴이 수분이 물이 빠지면 탱글탱글해져요. 이 조그만 소금 하나 사용하더라도 그 어떻게 사용한 법이 다르다는 걸 지금 또 여기서도 또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굴 속에 있던 수분이 싹 빠져나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흐물흐물했던 굴이 탱탱해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방아잎으로 굴의 비린내까지 잡아냈으니 일석이조죠. 그렇다면 맛은 어떨까요? 겨울에 먹은 것처럼 탄력 있어. 씹는 소리가 딱딱딱 씹혀요. 겨울에 저기 굴은 쫀득쫀득하잖아요. 여름에는 물렁물렁해요. 근데 이건 진짜 거의 겨울 맛으로 쫀득쫀득해.